아 그러면 이제 이 잠이당이랑 잠깐만요. 야, 자, 야, 아 벌이야. 작가님. 어, 네. 뭐 하세요? 아, 이제 여기 명승지잖아요. 셀카 찍고 있어요. 경복궁 히든 스토리 들려주기로 했잖아요. 아니, 사진 찍고. 찍고 들려드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경복궁 같은 경우 우선 주변의 지세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뒤로는 이제 북악산이 있고, 오른쪽으로 인왕산이 있고, 왼쪽은 잘 보이진 않지만 낙산이 있어서 그 산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궁궐입니다. 조선의 법궁. 또 정궁이라고도 말을 쓰게 되죠. 조선을 통치하는 핵심적인 궁궐로서 경복궁이 존재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터를 잡고 이곳에 궁궐을 짓기를 원했고요. 특히 이제 왕조의 설계자라고 불리게 되죠. 정도전이 특별히 힘을 쏟으면서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놀랍게도 조선이 가장 사랑한 국왕, 오늘 우리한테도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자 리더로 평가받는 세종대왕이야말로 진정한 경복궁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거의 평생을 이곳에서 정무를 보고 신하들과 의논하고 회의하면서 국가를 이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복궁을 마주하게 되면 아, 이곳이 조선의 세종을 중심으로 한 민본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구나 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임진왜란 당시에 여기가 불타지 않았나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조선 말기 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일종의 이런 거죠. 새로운 조선의 개혁, 어떤 개혁과 새로운 변화의 상징 공간으로서 경복궁 중건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원군 때 중건을 하긴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실각하던 1873년에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정각이 소실됐고요. 또 공교롭게도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는 그 해에도 여기가 또 불이 나서 또 소실이 되기도 하고요. 순종이 1926년에 승하를 하는데 바로 승하하는 그 해에 경복궁의 한 성벽이었던 영추문이 스스로 무너지는 사건까지 터지게 돼요. 더 슬픈 사실은 실제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일본이 근정전하고 경해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대를 다 훼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199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경복궁을 복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특히 93년 김영삼 정권기 때 드디어 비로소 경복궁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오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지금 와 보시면 너무 예쁜데 왜 여기 이렇게 펜스가 쳐 있지? 그리고 여기 왔는데 여기 지금 무슨 발굴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복궁 복원 사업이 사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도 발굴이 계속된다고요? 그렇죠. 1990년대부터 현재 30년간 계속 발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발굴이 이루어졌고 정말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발굴 성과가 지금 등장했거든요. 잠이당 권역이 현재 발굴이 되고 있는데 조선 전기 때 지어졌죠? 조선 후기 때 다시 지어졌죠?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잖아요. 잠이당 발굴터를 가보게 되면 조선 전기 때 발굴지, 조선 후기 때 발굴,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이 어떻게 흥망성세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하나 있는데 그거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국내 광화문화재연구소에서 경복궁 발굴조사 업무 담당하고 있는 오동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연구사님께서 저를 잡고 여기 딱 데려왔는데 여기 지금 어떤 곳이죠?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계시는 곳은 잠이당 본체 건물의 그 지하에 있는 기초시설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잠이당 권역은 어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네. 태종 연간에 처음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세자의 거처를 어디로 마련을 해줄까라고 하는 어떤 대화가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가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을 할 때 그때 이제 잠이당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처음 나오죠. 복원하면서? 네네. 안타깝게도 불과 한 뭐 6, 7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네네. 이쪽 권역이 크게 화재가 한번 있었어요. 전부 다 소실이 되고 네네. 다시 만들고 또 있다가 몇 차례 한 번 더 화재가 있어 버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중건이 되는 새로 만들고 다시 건축하는 상황들이 한 여러 번 좀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러면 잠이당이나 건물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유명은 안 하지만 네. 그래도 조선 전기 때도 지어졌고 조선 후기 때도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땅을 파보면 조선 전기의 건축과 조선 후기의 건축이 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아 요게? 예, 기초입니다. 조선 전기 때의 건물 기초는 굉장히 커요. 한 최대 길이 한 3m 정도까지 2m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건물의 기초들은 길이가 뭐 1.45m 정도, 깊이도 그 정도 되고요. 조선 전기 때 거는 깊이도 뭐 2m 이상 내려갑니다. 굉장히 깊게. 아. 건물의 규모 자체가 조선 후기 때보다는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건물 기초 자체를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높아지니까 네, 그만큼 큰 하중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건물의 기초와 기초 간의 거리인데요. 그걸 저희가 이제 건축 쪽에서는 한 칸이라고 해요. 칸의 어떤 그 너비는 시기마다 조금 다릅니다. 조선 후기 때는 2.45m 지금 이 건물,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해당하는 건물의 기초시설 간의 거리를 봤더니 5.5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두 배나 되는 건물 자체의 크기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와서 보는 데는 조선 후기 때를 근거로 해서 복원하고 있지만 조선 전기 때는 좀 더 크고 깊고 넓은 건물들이 있었을 것이다를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경복궁 조사를 하면서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건물 기초시설들이 많지는 않아요. 간헐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발견이네요. 네네. 지금 이쪽 공간에서 5기 정도에 해당하는 기초가 확인이 됐어요.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건물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궁금해서 건물 기초의 그 주변을 한번 쭉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공간이 지금은 지면이 이렇게 높지만은 당시의 지형 자체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 현재 밟고 있는 지표면에서 한 3m가량 3m라대요? 최대 3m가량 될 걸로 좀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깊게 파 내려가 봤더니 2m까지가 모두 다 기반층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성토를 한 성토 대지였기 때문에 나중에 흙을 덮은 거라는 거죠? 공간을 궁궐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그만큼 성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데보다 넓고 크기도 하지만 더 낮기도 했다. 경복궁이 만들어질 당시 이쪽 지형이 굉장히 현재와는 달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이런 거 알고 오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재밌네. 아 저한테 일제 강점기 건축 보여주신다고 하더니 이런 구댕이에다 저를 저 내려다 좀 무서웠거든요. 아 여기 뭐 하는데요? 이쪽 그 자미당 부지가 일제 강점기 때 조선 만국 박람회 장으로 이용되면서 일본인들이 여기를 수족관 건물, 굉장히 큰 수족관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부지 전체가 가득 차는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용도는 수족관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관련된 사진들도 있는데요. 이제 이쪽 권역을 조사를 쭉 진행하면서 두 개 지점에서 이렇게 깊이가 2m 가량 가득 흙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채워져 있는 흙들을 파내보면 그 아래에 이제 자미당 관련된 건물 기초시설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쭉 하강을 해봤습니다. 흙을 치우면서 하강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청기화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네네. 청기화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수족관 시설. 수족관 시설 어느 부분이라고 하죠? 바닥도 이제 시멘트로 메꿔놓고 바닥도. 그 벽면도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밀봉 처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아마도 수족관에 사용되는 어떤 그 물을 좀 저장하는 용도지 않았을까라고 저희 조사단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실은 정말 낯설어요. 청와는 제가 청와대 지붕밖에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그 청와라고 하는 아 조선왕조실록에 청기화가 나와요? 네, 청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청와 푸른 청자 기와 와자 써가지고요. 풀어서 청기화라고 고려시대 때 만들어지는 그 청자기화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고려시대 때의 청자기화는 청자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청와인데 이거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 그 기와 바탕 흙에다가 유리를 만들 때 쓰는 유약을 발라가지고 부어서 다양한 색깔도 내고 화려하게 지붕을 장식하는 그런 기와로 사용했다고 하고 아무튼 이쪽에서 나온 기와들은 모두 시기는 조선 전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다 조선 전기 이런 건 아예 문양이네. 그렇습니다. 당초문 계열의 문양인데 중국 명청대에 해당하는 궁궐 자금성이죠. 자금성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기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 기화가 나오고 있는데 색깔은 이제 중국은 황색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조선
전기 때는 모두 다 청색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면 조선 전기 때는 지금 모양하고 다르게 뭐 맞습니다. 경회로나 근정제 이런 데가 막 지붕이 네. 이런 걸로 덮여있다. 청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전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경복궁 하면 검은색 기와만 생각하는데 청색으로 반짝반짝 빛난다 얘기하니까 기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 와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오! 오! 이건 뭐 약간 어? 막 약간 귀문 이런 느낌 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관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기와에 관해선 최고시다. 과찬의 말씀이십니까? 기와가, 이번에 또 자미나에서 굉장히 좀 특별하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네. 사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흙기와 네. 근데 갑자기 청기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뭔지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모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기와가 원래 지붕의 건축 부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건축 부재에 청색 유약을 바른 특별한 기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와이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왕실과 관련된 그런 궁궐에서 많이 출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에 이렇게 네. 많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죠? 경복궁 발굴 조사에서는 지금 청기화가 경복궁에서 사용되었던 만큼 많은 양이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자미당 발굴 조사에서는 지붕 전체를 이룰 구조의 기화들의 다양한 종류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건물 한 채의 지붕이 완전하게 다 청기화였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회로 전체가 다 청기화였다. 네. 이게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예, 선생님, 이게 용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 공부할 때 네. 황제의 나라의 상징은 용이고 제후국은 봉황이고 어쨌든 조선은 제후국인데 용. 그리고 제가 슬쩍 봤더니 원래 그 발가락 개수 같은 게 또 황제냐 아니냐로 막 따진다면서요. 그런 게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거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선생님? 용문 자체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백제의 산수문이 전돌. 아, 이미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도 용문이 네. 있었구나. 네, 있었고 사실은 통일신라 시대에도 용문 암막쇠는 사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수량이 적긴 합니다만은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용문이나 봉황문 같은 게 우리 자체로도 오래된 역사가 있었다는 거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런 기와의 등장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여기 답사 많이 오니까 네.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기록상으로 존재하던 그 청기와의 존재가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기록들이랑 자료가 부족해서 결과를 반영을 못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정비 복원을 할 때 다음 만약에 뭐 근정전이라든가 사장전을 정비를 하게 될 때 이런 것들 연구가 더 된다면 그런 기와 부재만이라도 조선 전기 때의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도 한번 복원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정전과 사장전이 청기화를 빛나는 모습을 뭐 어떤 형태인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네. 보면 좋을까요? 네. 또 오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발굴 성과,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경복궁 발굴 조사하면서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그 청기화가 간헐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 통해 가지고 정말 대단히까지 확인된 청기화 중에서 가장 많은 양 그리고 지붕을 장식하는 모든 종류의 청기화들이 다 나왔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이죠. 지붕을 장식하는 네. 모든 종류의 부품이 다 나왔다. 네네. 다만 그 청기화들이 어떤 전각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좀 어려워서 그것은 추후에 좀 더 많은 분석이나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조선 후기 궁궐 건축에 있어서 건물 기초를 만드는 공법에 대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들, 조선시대 건물들이 그렇지만 건물 기둥자리에 건물 기초가 독립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등 간격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자미당 발굴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고 건물의 평면 형태에 맞춰서 그리고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전면에 걸쳐서 기초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식의 좀 독특한 공법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박는 게 아니라 그냥 면을 만들어 버리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선 전기 때 기록으로만 남겨져 있었던 청화가
이번에 대다수 발견되면서 조선 전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두 번째는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좀 평면 형태의 어떤 건축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선 후기 때 이제 새로운 건축 방식의 도모에 좀 어떤 새로운 시가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이곳저곳 이 경복궁 권역을 돌아보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좀 해가 뉘엿뉘엿 지는 때가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월대입니다. 광화문 앞에 새롭게 발굴 작업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광화문이 있고 그 앞에 그냥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920년대 때 전차가 놓이면서 월대라고 하는 공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광화문 입구 앞에 한 50m 정도 굉장히 화려한 월대가 딱 만들어져서 그 위에서 국가의 중요한 행사도 하고, 그리고 왕이 백성을 또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됐다고 해요. 올해 이 발굴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곳이 새롭게 멋지게 복원이 될 예정인데요. 또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원형에 가까운 경복궁을 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또 해보게 됩니다. 경복궁 발굴과 복원이라는 굉장히 장대한 과정,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들은 우리가 조만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와 함께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